대한민국의 수많은 정당들. 하지만 국민은 지쳐있다. 이념과 진영 논쟁은 이제 그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쿨가당이 있다. 생활 밀착형 이슈 도발형. 국회보다 나은 법안을 제시해온 쿨가당. 그런데 알려진 건 이름 석자뿐. 당신은 쿨가당을 알고 있는가? 몰라요. 어딨어요 그럼? 나 들어도 봤는데. 쿨가당? 그게 당이에요? 쿨가당은 유령들이 모여있는 정당. 이제는 실체를 밝혀야 할 때.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이슈에 도발하라. 식상한 정치판을 향해 던지는 결정적 신의 한 수를 가진 그녀. 4차원 풀려 이영아.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열리면 변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혁명가 남궁연. 아직 배가 고프다. 대한민국 모두가 하이브리드 하는 그날까지 돌격. 호스트 곽승준. 그동안의 쿨가당은 잊어라. 지금부터가 진짜다. 이슈를 향해 일침을 놓고 문제를 두드리고 현재와 미래를 하이브리드한다. 리얼 혁신 정당 쿨가당.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쿨가당 돌격 호스트 곽승준입니다. 저희 쿨가당이 이제 창당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인 당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남궁연 씨를 영입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제가 가끔 쿨가당의 핫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출연을 했는데요. 제작진에게서 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곽승준 교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워낙 너무 말씀이 많다 보니 동시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곽승준 교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청자나 또 우리 당원들이 알기 쉽게 소통위원장 정도의 당직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네. 소통위원장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희 남궁연 씨가 보면 드럼 잘 치는 건 제가 알아요. 네. 근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솔직히 남궁연 씨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잠깐만요. 안 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다는 안 해요. 그게. 제가 가르쳐 주시면 딱 적어놨다가 다음에 딱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내일이죠. 네, 17일, 18일 LG아트센터에서 제가 직접 연출하고 기획을 하는 공연이 올라간다 정도만 아셔도 네, 제가 요즘에 뭘 하는지는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천만 당원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만 당원하고 전부 다 소통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 영입하는데 정말 상고 처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배우 이영아 씨. 네, 안녕하세요. 이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쿨가당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고 했는데 가방끈이 짧아도 한 목소리 정도 낼 수 있다. 참고로요. 네. 거기 뭐야, 남궁연 씨는 신고졸 시대를. 아,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네. 네. 여성들을 쿨하게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궁연 씨가 곽 교수님을 번역하기에 나왔다면 저는 좀 끊기 위한. 너무 긴 말씀을 제가 좀 끊어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네. 두 분이 싸우신다면 중간에서 네. 제가 딱 끊어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영아 씨 팬인 건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쿨가당에 적어도 지금 한 여섯 번 정도는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전당대회 때 MC도 봤는데 이영아 씨는 너무 네. 외모 특채라는 지금 비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직책을 먼저 주기에는. 과거에 이 쿨가당에 그 공을 세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턴 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인턴? 위험한가요? 정규직입니까? 근데 요새 인턴이 좀 대세긴 한데 네. 위험한 단어. 좀 위험한 단어. 하고 나니까 취소할게요. 이건 위험한 단어. 저는 이영아 씨 정도면 대변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대변인이란 말을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네. 않는데. 그 대변인 때문에. 네. 뭐 쿨가당 대변인 정도면 제가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네, 저는 좀 네. 적극 찬성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머리를 식힐 겸 네. 한번 우리 쿨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